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2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올해 임금 단체 협약은 노사 자율 합의로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 부품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재 부품 혁신 연구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2분기 투자 실적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88억 7천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6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신고 기준 5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1분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이내에 달성했던 분기별 최대 실적이며 지금까지 투자 금액으로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잇따른 노사관계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의 임금단체 협약, 임단협은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올해 임단협은 노사 자율 합의로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업 돌입 이후 타결되거나 올해 안에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개발기업 노사 현장에서는 정치 파업이라는 부담감이 커 총파업의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은 사상 첫 무역 흑자 1,079억 달러를 기록하며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은 전 산업 수출의 48%, 무역 흑자의 28%를 담당하는 등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소재부품혁신연구 성과 발표회는 바로 이런 목적에서 진행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주제별 산업별로 나눠 총 10개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무역흑자 1000억 달러 돌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위협으로 거론되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 일본 시장에 대한 격차 해소 문제 등이 화두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입 부품의 국산화와 육성 정책 방향 설정, 해외 시장과의 교역 재정립 등의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들이 밸류 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기여를 계속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소재 산업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산업부는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